1783년에 조세프와 에티엔 몽골피는 세계 최초의 열기구를 공개했습니다. 과학적 발전에 영감을 받은 형제들은 새로 발견된 수소와 뜨거운 공기의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열기구는 부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데 풍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가득 채운 몽골피 형제의 풍선은 6,000피트 이상 상승하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초기 풍선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수소의 가벼움을 확인한 헨리 캐번디시의 선구적인 작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스 밀도에 대한 캐번디시의 연구는 몽골피 형제의 획기적인 실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몽골피 형제의 열기구의 성공은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의 탄생을 의미하며 항공학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풍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미래의 발명가와 탐험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